안녕하세요. 손쉬운 미싱 팩토리 TV 이소영입니다. 재봉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원단을 보시면은 요거 30수, 제가 30수를 이용해가지고 만들거든요. 면 스판인데요.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동대문 패션타운에 가시면은 2층에 있어요. 근데 원단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구비가 돼 있는데 이런 걸 보시고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아래 맨 밑에 1층에서 길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 짜투리 원단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구매할 때도 있고 요 찾아가지고 이그 라벨에 이게 뭐 1번, 2번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짜투리 원단 가게에 가가지고 또 있으면은 그쪽 거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짜투리 원단 가게에서 이게 좋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원단을 보시면은 앞뒷면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때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줄이 좀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이 뒤를 보면은 약간 그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서 바늘로 이렇게 콕 찔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바늘로 콕 찔러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겉면이고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구분이 안될 때에는 보통 여기에 이제 원단을 매끄럽고 이쁘게 이렇게 코팅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팅되고 좀 예쁜 면을 겉면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잘 구분을 못하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한쪽으로만 그 겉으로 할 거냐, 안으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서 그대로 제도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는 거, 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꽁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재단을 하면은 식서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푸서 방향이거든요. 이제 이거 팬티를 만들 때에는 이 푸서 방향으로 이게 푸서 방향이 더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푸서 방향으로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하실 때 제가 조금 저 지난번 지난 시간에 할때 이제 원단을 이렇게 보시고 어디 이렇게 절단 나거나 이렇게 기스난 데는 없는지 그걸 잘 살피신 다음에요. 깨끗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구겨져 있을 때 사투리 원단을 사갖고 와가지고 너무 구겨져 있으면 한번 데려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원단을 그 세탁을 해가지고 중성세제로 세탁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중성세제는 더잘 아실 텐데 그냥 샴푸 제가 원단을 빨아보니까 샴푸로 빨아서 이렇게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새 옷처럼 이렇게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재단한 거는 이렇게 반쪽을 재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여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식서 방향을 여기 식서 방향이 이쪽이죠. 이렇게 앞면을 보이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먼저 제일 넓은 부분이 이제 뒷판이거든요. 뒷판을 여기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딱 접으셔가지고 딱 중간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원단을 좀 아껴야 되니까 좀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넉넉하겠네요. 그래도 조금만 더 등을 접을게요. 요거는 마스크 그런 거 만드셔도 되는 천이세요. 여기 입어보니까 제가 이 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면들이. 면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스판기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고정을, 이쪽을, 반대쪽을 살짝 고정을 시켜줍니다.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렇게 대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로 그냥 잘라도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대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핀층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고정을 하시고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전부 다 그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게 흐트러지니까 제가 먼저 요거 두 가지 앞면 뒷면하고 앞면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시접을 두고선 잘라야 되는데 보통 여기는 이쪽은 맞물려지는 부분을 시접을 1.5씩 둘게요. 요거 1.5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1.5 이렇게 이렇게 이건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건데 다이소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 부분 두 군데 빼고는 시접을 한 0.5 정도로 전부 다 두시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요 부분은 1cm를 두세요. 시접을 1cm 그리고 여기도 1cm. 그러니까 지금 고무줄이 만나는 부분은 0.5를 그냥 시접을 두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 부분 두 군데는 1.5를 두고 여기 양쪽에 이쪽은 1cm를 시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라보면요. 1cm. 그래서 1cm 대당 이 정도. 네. 1cm를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0.5cm. 제가 금방 0.5cm 든다고 했죠. 고무줄 들어가는데 이렇게 0.5를 두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요 선에서 이렇게 아주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1.5cm 정도 1cm보다는 좀 더 많이 시접을 두세요. 이렇게 두시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는 고무줄이 달릴 거니까 0.5cm. 예. 0.5cm. 이렇게 하시고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약간 이제 약간 너치를 두는 게 좋아요. 여기를 요 점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돌려서 할게요. 돌려서 하시면 여기 맞물리는 점 있죠. 여기다가 한 조금 살짝 너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가위로 여기다 하나 하고 이렇게 여기 딱 여기 여기다 살짝 0.2mm 정도 여기 중심선 배 중심선에도 살짝 0.2mm 여기도 한 0.2mm 정도를 자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여기를 너치 표시하고 여기도 여기서 여기 1cm 시접 두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살짝 둡니다. 네. 그러면 전부 너치 표시했고요. 요거는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판. 앞판은 여기 배 있는데 있죠. 여기도 고무줄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0.5를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0.5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요. 그 속옷에 앞면 뒷면은 됐고요. 근데 이제 밑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좀 약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두 겹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서방향 이쪽으로는 식서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푸서방향이에요. 푸서방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요거를 잘 여기가 좀 원단이 짜투리 원단 가게에서 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제가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요거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밑에 그럼 두 개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요거를 제가 반으로 딱 접을게요. 예.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어서 요 두 개를 똑같이 맞춥니다. 이렇게. 여기가 식서방향입니다. 식서방향으로 이렇게 딱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원단 망가진 데가 이렇게 걸리거나 이러진 않았는지 한번 더 봅니다. 예,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살짝 고정할게요. 핀층으로. 예, 이 정도에 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 이대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예,
무거운 걸로 받치신 다음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벌써 다 그렸네요. 그리고 요 만나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만나거든요. 여기를 시접을 요 부분은 1cm 그리고 요 부분도 1cm 그리고 고무줄이 만나는 부분은 제가 0.5cm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쪽은 0.5cm 시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라볼게요. 한 1cm 네, 요 정도 네, 눈대중으로 또 해보면은 1cm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0.5cm. 아, 또 만들어보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처음 만드실 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만들다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접 위에 1cm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중심에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게 여기다 너츠 표시를 한 3cm 정도 너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도 사실 이거 중심만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살짝 너츠 표시 어느 정도에 나오거나 네, 어느 정도에 되는지 이렇게 살짝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제가 네,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에 너츠 표시 살짝 했어요. 여기 중심에다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천은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고무줄을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했는데요. 이거 조금 넓은 거. 이거 센치가 한 1.2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0.6cm 여기 써 있네요. 0.6cm. 요거 천 원씩 이렇게 샀는데 요거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좀 그래도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보. 이제 고무줄을 그 사이즈를 재보면요. 보통 이제 그 고무줄이 양쪽 다리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 배 쪽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고무줄을 재보면은 보통 여기 부분이 이렇게 요 부분이 전부 다리에 하나의 고무줄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시면 그러면 47.5cm 그러니까 57.5cm죠.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 10cm를 빼시면 돼요. 고무줄은. 그럼 고무줄은 47.5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배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39.5cm예요. 그러면 이게 반 사이즈잖아요. 39.5cm의 반 사이즈. 원래는 이제 두 배를 하면은 그 헐렁이만 안 되니까 한 여기 한 34cm. 왜냐면 접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34cm로 할게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는 34cm하고 한 10cm 정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고무줄도 여기서 10cm 뺀다고 생각하고, 그럼 34cm씩 두 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48cm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48cm까지 자릅니다. 근데 이제 다리 두 쪽이 두 개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48cm 자르고요. 그리고 배는 조금 튼튼한 걸로 1.2cm 정도 되는 고무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몇으로 했냐면 34 곱하기 2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34 곱하기 2. 그러면 여기까지가 34예요. 34까지 접고, 고무줄이 너무 큰 것 같죠? 이 정도 하면은 너무 깎이는 거를 저는 싫어해가지고 약간 내려가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해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거를 예, 이렇게 할게요. 예, 34 이렇게 그래서 두 배로 34를 이렇게 두 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재봉하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